우리가 그냥 돌아가 있어요. 우리 막내 일인데요.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. 아무래도 변호사인 이 작은 형이 찾아가서 체포 당시에 우리 성준이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지, 미뤄한다 원칙은 고지받았는지,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제가 지금 별 도움이 안 되죠. 아우 진짜 면허정지 풀리려면 아직 한 달도 남았는데. 저기 이 대표님, 그간 저희한테 마음 상하셨던 일들은 다 잊으시고 우리 성준이 꼭 좀 도와주십시오. 네,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. 저야 이왕 이렇게 버린 몸이지만 우리 성준이 앞날이 창창한 놈 아닙니까? 그 녀석 어떻게든 구해내야 합니다. 형, 지금 우리 성준이 진짜 지금 구치소에 있을지도 모르는데, 저 옷이랑 소지품이랑 싸서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, 형? 어? 성준아, 성준이 어떻게? 가만히 좀 있어 봐 좀. 알았어. 성준아, 정말 불쌍한 우리 막내 어떡해. 저 역시 상우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. 하루빨리 상우를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기 자꾸 헷갈리니까 상우라고 부르지 마시고 성준이로 통일해 주세요.